저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경북 안동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대학은 부산교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교대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그 준비하고, 그리고 군은 강원도에서 이제 또 했고, 장교생활 ROTC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임용고시를 제가 서울로 봤거든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5년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아메이로 이렇게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바로 발령이 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아메이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안동, 부산, 강원도,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자마자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접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수천 명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응을 같이 잘해주셔야 저도 잘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주실 수 있죠? 예. 먼저, 저의 남해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저는, 처음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때, 저희 친형이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좋은 강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리, OM에, 사업 설명회에 와서 들었습니다. OM을 딱 들었는데요.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시더라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강사님들이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준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사업이란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강의를 들으러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제가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갔었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한테 좀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려면 제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장에 갔더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 가서 열심히 듣고 그걸 들은 것을 또, 아이들,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혹시 이 자리에도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어떤 의도로 이 자리에 왔든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중요한 건이 자리를 계속 지키면요. 내 꿈이 하나씩 커진다는 거죠. 내 꿈이. 이 자리를요. 지키고 유지를 하면 언젠가 내 꿈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자리를 와서 한 10번을 들었는데요. 보통은 한두 번 들으면 아, 이게 사업이구나를 알잖아요. 그리고 주변에다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물으면 그분들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는 이게 사업인지도 모르고 정말 10번을 그냥 와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한 10번 정도 들으니까 아, 이게 사업이구나. 아, 이게 돈을 벌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문득 이렇게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잠실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랬는데 어느 날은 학부모님이 케이크를 하나 사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사 주셔서 제가 그 케이크를 총각이니까 별로 먹을 일 없잖아요. 그래서 옆반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옆반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옆반 선생님이 케이크 이렇게 보더니 거기에 이렇게 봉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다시 케이크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다시 학부모님한테 돌려드렸거든요. 학부모님한테 이런 거안 받으니까 해서 제가 돌려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왔던 생각들은 뭐냐면 지금 제가 아직 총각이고 젊으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좀더 가정을 가지고 또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돈이 쫓기다 보면 또 이렇게 그 사회에 또 물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게 전혀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그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아메 사업을 제가 딱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걸 통해서 노력해서 볼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아메 사업을 통해서 노력해서 내가 20~30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아 이게 잘하면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다는 거죠.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뭐냐면 제 친구들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다녔거든요. 그 중소기업 대기업을 다니면 저희 공무원보다 항상 20~30만 원, 30~40만 원 많아요. 근데 그 20~30, 30~40만 원이 이 자존심이거든요. 나가는 비용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 금액이 없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차를 사서 이렇게 모는데 저는 뚜벅이로 다녀야 되고 그래서 또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랑 좀 더 좋은 데 가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못하고 이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20~30만 원이 그 자존심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메를 엄청 큰 사업으로 지금같이 막 이런 사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20~30만 원 벌기 위해서 제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정말 잘했던 건 뭐냐면 그 20~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교직 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곳에서 정말 계속 배운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한테 그 20~30만 원은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요. 나머지 시간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다. 그전에는 교직에서 4시 반, 5시 정도 퇴근하거든요. 퇴근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술을 먹었어요. 인간관계를 한 거죠. 다 하시죠? 제만 한 거 아니죠? 근데 저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때 군을 바로 제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을 제대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1차를 가니까 1차를 갔다 오니까 7시더라고요. 그게 하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차를 가야죠. 2차를 갔다가 또 나오니까 9시야. 하나죠? 그 또 3차. 그 또 갔다 오면 11시야. 또 11시가 제가 군에서 이제 퇴근할 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래 군에서도 제가 11시부터 가서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11시니까 들어가기는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11시부터 다시 술을 먹고 1시. 1시에 또 들어가기 또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2시, 3시까지를 제가 이렇게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쨌든 이 아메 사업을 하면서요. 제가 그런 술들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제가 다른 기타 취미 생활들을 제가 끊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끊진 않았지만 제가 끊으면서 이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 다가서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 사업이요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달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 하면 제가 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 다 편하게 생각할 거다. 제가 아메일을 몰랐기 때문에 다 모를 거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편하게 해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그려지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되려면 어떻게 돼요? 6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1반 선생님, 2반 선생님, 3반, 4반, 5반, 6반. 미스, 뎁스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딱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아 이거 1반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예인가? 2반한테 하는 게 예인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절로 될 줄 알았어요.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딱 한 명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소문이 다 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를 저한테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은 다 접어줬죠. 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명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저희 형한테 이야기했더니 저희 형은요. 그러더라고요. 야, 아메이는 저희 작은 형이 먼저 했었거든요. 저희가 7남매 제가 막내입니다. 많죠? 그래서 정 안 되면 누나들하고 형들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작은 형이 저희 스폰서님이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제 전달은 큰형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누나들하고. 그래서 누나들은 멀리 다 있었고, 그래서 큰형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큰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조목조목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라고. 아는 사람도 없지. 네가 서울에 와서 지금 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돈도 없지. 이건 또 물건도 사서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 돈도 필요하지. 그 다음에 또 성격도 물건을 잘 팔고, 어쨌든 대인관계나 이런 게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면 잘한대요. 그러면서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지도 않고 제품도 안 써주는 거예요. 제가 엄청 서운했거든요. 서운했는데 제가 그렇게 거절을 받으면서도 뭐냐면 제가 이 미팅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어받을 곳이요. 이 소개밖에 없었거든요. 이 미팅. 저는 그래서 그때요. 술도 새벽 한두 시까지 먹었는데 미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나와서 이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왜 그렇게 됐냐면 다행히 저희 스폰서님, 저희 형님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사업을 안 하니까 팔로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미팅에 앉아 있으니까 미팅에 계속 앉아 있으면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팅도 중요하지만 좀 나가서 이렇게 전달도 하고 주변에 누구한테 좀 이야기도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품도 쓰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폰서와 온라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스폰서님이.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조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여기 와서 들으라 이러고 했잖아요. 제 계속 와서 여기서 듣는 게 제가 하는 일의 전부였어요. 강의만 들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의만 들으면 된다고 해서 제가 진짜 계속 강의만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짓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강의만 들었거든요. 와서. 강의만 계속 들었어요. 계속. 제가 4시 반에 퇴근해서 그때부터 8시에 강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줄을 서서 3시간 줄 쓰고 그 다음 강의 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들을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둔하게. 저는 제 성공의 가장 큰 바탕이 거기에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져요.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지키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요. 어떤 강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10명을 와서 듣게 하면 사업가가 나온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또 믿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와서 듣게 한 거죠. 그리고 세 명, 네 명 와서 듣게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옛날 술 친구들한테 보자고 했어요. 제가 보자면 뭐겠어요? 그분들은 술 먹으러 왔고 저는 강의 들으러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자고 해서 그러니까 술 먹자고 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술 먹자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앉혔어요.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도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와서 듣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섯 명 듣다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일곱, 여덟, 아홉을 초대했는데요.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딱 한 명 남았죠. 10명. 딱 10명째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해서 여기 앉혔어요. 딱 어쨌든 했더니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률이 정확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번 그 확률을 믿어보세요. 정말 10명을요, 그 오행장에 앉혀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명. 저는 해서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죠.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요, 더 열심히 또 공부했어요, 같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가 언제 제가 다이아몬드 될 것이라는 걸 제가 느꼈냐면요,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제 모든 명단과 제 아는 사람들을 다 오픈했거든요. 그렇게 오픈해서 그 10번째 겨우 초대한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좀 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요,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일에요, 그분이 열 번째 나와서 사업을 하지 않았었다면요, 저는 아마 아메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딱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저는 또 파트너 팔로우 하는 차원에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왜? 파트너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아메의 다음 가치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가치를 저는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파트너도 마찬가지지만 저처럼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자기 파트너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하면서 자기 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못 산다고 할 때요, 제 마음에 감사의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아, 내가 다이아몬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남과 다른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요, 절망 속이었잖아요. 그 절망 속에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시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그때 들어가는 그 감사의 느낌으로 아, 다시 할 수 있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정말 술 끊고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더 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내가 가진 걸 내리고 해서 정말 내가 성공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했어요. 제가 그렇게 진행했는데 또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너무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요.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랬는데 강의를 듣는데요. 저는 모든 걸 이런 강의장에서 제가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강의장에서 스폰서님과.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이요. 올라오셔서 총각이었거든. 그분도 결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안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자기가 저녁에 다니면서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저녁에 다니면서 이렇게 뭐 치약도 팔고 모도 팔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정말 모든 게 움츠려져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울증 걸린지 아세요? 우울증 걸린지. 우울증 걸린지예요. 왜? 강의장에 나와요. 근데 움직일 용기는 없어.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주변에 가서 조금만 이야기하니까 내 친구들한테 한 명한테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알아. 학교 가서 이야기할 때 다 알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 어쨌든 이건 해야 되겠고. 그 느낌 아시나요? 어쨌든 해야 되겠고. 여기는 벗어나야 되겠는데 못하고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만 계속 멈춰있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할 힘도 없어요. 힘도 없고 몸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만 커진 거죠. 그랬었는데 그분이 와서요. 자기는 이렇게 강의 듣고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명함으로 해서 물건 이것도 전달하고 저것도 전달하고 저것도 전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아, 난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했어요. 난 계속 이 자리에 지키는 건 잘하죠. 잘하고 있었지만 나도 뭔가를 누군가에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못 움직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바로 결단했어요. 그 강의를 듣는 순간 제가 바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뭐 했냐면 저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큰 결단을 청정기를 팔아봐야지 이런 결단을 한 게 아니고 치약 하나를 팔아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치약 하나를 팔아야 봐야지. 치약 하나를 안 팔면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큰 결단이죠? 엄청 큰 결단이었어요. 치약 하나를 안 팔면 집에 안 들어간다는 결단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강의가 다 끝나고 11시가 넘어서요, 제가 다니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가게문을 연 거죠. 쭉. 딱 열었어. 그 앞에서 손님인 줄 알고 저를 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갖고 치약 팔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했죠. 그 사람들이 들어주겠어요?
지금 이 밤 늦은 시간에 진짜 막 이러면서 화내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아, 됐어요. 그냥 가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사람도 또 많았거든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요, 제가 10집을 다니고, 20집을 다니고, 30집을 다녔어요. 40집을 다니고, 50집을 다녔어요. 60집을 다니고, 70집을 다녔어요. 근데, 사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는 가야 되겠고, 결단했는데 물러설 수는 없겠고, 좀 사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치약 하나 팔아서 저한테 10원도 안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제가 돈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는 연습을 제가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요, 90집을 다니고 100집을 다녔어요. 새벽이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3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다시 쟤한테 다짐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기로. 어쩔 수 없잖아요. 가서 자고 내일 아이들을 또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가서 자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요, 대신에 다시 결단했어요. 내일 다시 한다. 오늘 힘들었지만, 물러서고 싶을 때 뭔가를 줘야 되겠더라고요.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제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강의를 다 듣고요, 다시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10집을 다니고 20집을 다니고 30집을 다니고 하면서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치약에 대해서. 처음에 딱 문 열고 치약 파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제는 조금 요령이 생겨서 좋은 치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거죠. 좋은 치약이 있는데 이 치약은 사용은 양은 일반 치약이 1.5배 이상이 되고 양도 조금만 써도 되고 치아도 휘어지고 이런 치약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듣더니요, 에이 그런 치약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여줬죠. 아메이오 치약이라고 딱 보여줬더니, 오, 자기 안 그래도 아메이 제품 쓰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정말 그 밤에 치약을 팔러 다니는 저도 미친 놈이지만 그 시간에 치약 사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요 치약을 사주고 하시는 분이요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훨씬 더 보편화돼 있죠. 그래서 제가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집에 들어가는 날은 잠을 잘 잤겠죠. 예, 너무 뿌듯했어요. 제한테 10원 하나 들어오는 일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계속 결단했어요. 저녁에 결단하고요,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요, 소비자들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 생기면서요, 뭐가 생긴다면 사업가가 생기더라고요. 그 치약을 판 소비자한테서 생긴 건 아니에요. 제가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한테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사업하자 이렇게 하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제가 방법을 알아냈잖아요. 사람 사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치약 하나 쓰는 사람한테 GNS로 전달하면 되고 또 그런 분한테 오메가3 잘 전달하면 되고 비타민C 전달하면 되지 않겠어요? 또 WS 전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정수기 청정기를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사업하겠죠. 그러다 보면 플래티넘이 되고 그분들이 다이아몬드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을 본 거죠. 그렇게 하면서요, 아, 내가 사람 사귀면 되는구나. 기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사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제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 친구들한테, 제 선배들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이 사업을요, 된다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된다고 하는데요, 네가 해야 내가 하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 있지 않으세요? 다? 네가 좀 해줘야 내가 되는데 이 느낌. 근데요, 제가 그 일을 행동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요, 뭐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안 해도 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지만 당신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메를 통해서 더 큰 것을 가져갈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저한테 사업가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업가가 생기면서, 이제 SP도 갔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 파트너가 SP를 천만에 가버리니까. 근데 사이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드를 맞춰서 SP를 갔어요. 제가 그렇게 오늘 게스트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 시간이 2년이 걸렸더라고. 2년. 2년 만에요,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SP를 간 거죠.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 제 원래 꿈이 작았잖아요. 저 원래 꿈이요, 20만원, 30만원 버는 거였거든요. 교직 생활하고, 또 SP 갔으니까, 한 100만원 나오니까 수입 괜찮잖아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만족했어요. 만족하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제가 다시요, 어쨌든 안주가 됐어요. 안주가 되더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치약을 팔러 다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사귀는 연습이 되고 나서 다시 안주가 됐어요. 그래서 교직 월급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제 한편에서 또 뭐냐면 아메 수익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만족을 한 거죠. 만족을 했는데 갑자기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교사는 아메를 못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죠. 저는 교직하면서 아메할 때 훨씬 교직을 저는 잘했거든요. 왜? 열심히 아메에서 배운 걸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겠죠.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물건 판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잘하고, 왜? 남들이 나중에 제가 아메를 하는지 아는데, 제가 교사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교직 생활을 제가 더 열심히 했거든요. 더욱 더 잘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제가 했었는데요. 어쨌든 갑자기 국가에서 저를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제 친구들이 거절하더니요. 그다음 가족들이 거절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국가까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감하게요 교직을 그만뒀어요. 그때부터 인생 파란만장했습니다.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쉽게 생각했어요. 저는 총각이 없고 어쨌든 외부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수익이 있으면 괜찮지 않겠냐. 100만 원 정도 있으면 저는 아메만 하고 싶었어요. 제 생활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요 제가 아메만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바라는 게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금 교사 못 돼서 사람도 많이 그러잖아요. 저는 그 안정보다 저는 꿈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어디 가서 100만 원 못 벌겠냐. 제가 그 고민했어요. 그 사태가 생기고 제 그룹 파트너들 교사가 좀 있었겠죠. 다 그만둬버리니까 저는 그 당시에 20만 원도 안 나왔거든요. 그랬지만 저는 교직을 내려놓은 거죠. 그 당시에 결혼이라도 했으면 와이프 이름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었으니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모식이라고 하는 곳은 바꿔줬더라고요. 뭐 근데 아메는 항상 법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교직을 그만두고요. 그때부터 어쨌든 100만 원 버는 직장을 제가 찾아서 다닌 거죠. 만만치 않았어요. 혹시 이 중에서요 직장이 있으신 분 있다면 정말 계속 다니시길 바라요. 저도 만만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디서 내가 진짜 젊은 나이에 100만 원 못 받을까 했는데요. 진짜 100만 원 줄 직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요 정말 수십 군데를 면접을 다니고요. 제가 청소 용역 업체도 다녀보고요. 기타 막 TM 전화도 해보고요. 방판도 해보고 사무실에서 근무도 해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요, 저한테 100만 원을 주고 그 나머지 시간에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면
더 벌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 안정을 내려놓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시 그 직장의 노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다시 하루는 고민을 한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직장에서 다니고 있다면요, 아메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래 시골 출신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톱질, 낫질, 삽질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전공을 살리자.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있고 어디를 갔겠어요? 막노동장을 간 거예요. 막노동장 왜 일을 하려면 막노동 일을 하려면 건설 현장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건설 현장에 갔어요. 제가 일을 잘하니까 일 시켜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비원이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아, 저 잘할 수 있었어요. 거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요, 잘 옮길 수 있었고, 힘도 좋았고, 다 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능력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쫓겨서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뭐지, 군 광고 하는 곳에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막무가내 찾아간 거죠. 양복을 입고.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쫓겨나면서요, 제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작은 일,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막노동조차 내한테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돌아서 나오면서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뭐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학교로 갔어요. 다시요. 제가 사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사표 내면서 제가 암회한다고 사표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업 있어서 사업해야 되니까 사표 냈죠. 그런데 많이 말렸겠죠. 지금 나가서 사업하면 안 된다 뭐부터 해서 아, 저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사표 내고 제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그 학교로 가서 제가 그 기간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 선생님들이 휴가를 예를 들어서 산휴가나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메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그 70% 또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방학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기간제를 신청하려고요. 기간제를 신청하면 그래도 100은 나오거든요. 그 100 받고 암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좋은 생각이죠. 엄청 좋은 생각이었어요. 머리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간제를 갔는데 거기에서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확인서가 뭐냐면 전에 내가 교사했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학교에 가서 그 교장 교감 선생님 보상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미치겠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 곳을 다 찾아다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거밖에 볼 게 없으니까 제가 어쨌든 가서 제가 교장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그 도장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받고 돌아서 나오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20대, 30대 초반, 제가 버린 그 교직, 그 직장에 다시 가갖고, 내가 다른 데서 기간제 할 거니까, 써달라고는 그 확인서 하나 받고 제가 딱 나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 눈물이 나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요. 다시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왜? 제가 교직에 있었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교직에 있었을 때요. 제가 아메를 진짜 열심히 했다면 그 수모는 내가 안 겪었을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성장했다면 정말 아메를 완전히 전업을 해서 제가 잘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좀 돈 나온다고 제가 안주했었거든요. 그 대가를 제가 훨씬 더 10배 이상의 대가를 제가 치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절대 내 삶에 안주는 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메의 저희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요 제가 다시 돌아 나오면서 내가 비록 다시 기간제를 하지만 제가 다시 아메를 키우겠다. 다시
제가 정상 회복을 하겠다 이 생각들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많은 그런 시간 속에서요, 저는 미팅을 뺀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는 그 많은 직장을 찾고 뭐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러면서도요, 아내 미팅은 항상 나와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포기하게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요, 제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그렇게 놓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뼈를 묻겠다고 한 사람이요, 몇 번 안 나오더니 뼈를 딴 데 가서 묻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인간인지라 왜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지켰죠. 이 자리를 지키면서요, 제가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요, 제가 다시 이제 사업, 어쨌든 좀 안정됐으니까 사업도 시작하고요. 그 기간제가 끝나고 제 사업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제 사업 방향으로 틀면서 제가 지금은요, 거의 천억 가까운, 제 회사 전체를 합치면 천억 가까운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아메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도요, 저는 아메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둬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요, 아메 미팅을요, 제가 뺀 적이 없어요. 왜? 제 모든 거는 여기서 배웠으니까. 제 모든 것. 그렇게 하면서요, 저는 제 사업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안주를 안 하기로 했어요, 안주를.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안주는 없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한 게 뭘까? 이렇게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에 비하면 정말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워낙 대단한 그룹이고, 워낙 또 뭐 단결 잘 돼 있고, 스폰서십 잘 돼 있잖아요. 장인수 그룹 전체가. 근데 정말 한국 아메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근데 저는 정말 잘한 게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거라고 그 미팅 참석, 미팅에 대해서는 제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작지만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품을 100% 애용했다는 거.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그때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100% 애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딱 가보니까 비누밖에 없더라고. 비누랑 빨래비누. 그래서 제가 그걸 치웠어요. 그걸 치우고요. 다른 아메 제품이 아닌 걸요. 제가 딱 박스에서 딱 담아서 여기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100% 애용하라고 해서 저는 그걸 딱 치우고요. 옆에 치워놨어요. 그리고 아메 제품으로요. 하나씩 하나씩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요. 저희 형님이 스폰서잖아요. 저희 형님이요. 그런 모습을 딱 보더니 저한테 뭘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파는 거라고 이러면서. 이해 못 하셨나? 저희 형님이 스폰서잖아요. 제가 100% 브랜드 체인지해서 비누라 이런 거 다 치우고 아메 제품 갖다 쓰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쓰고 하는 거래. 다 쓰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강의 들어보면 100% 바꿔 쓰라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현상이 생기냐면 저희 형님은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남아있었던 거죠. 제품을 100% 브랜드 체인지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스폰서와 또는 시스템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봐야 그때 제가 치운 게요, 1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 10만 원이요, 10만 원도 안 되는 그, 저도 그때 만일 다 쓰고 뭔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제가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가 안 돼 있겠죠. 저는 그 작은, 그 10만 원도 안 되는 그게요,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혹시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가감하게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거든요. 화장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바르지 말고 나가시면 돼요. 정말 아메이가 아닌 걸 딱 정리해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메이로
바꿔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나씩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많은 또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스폰서십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온라인이나 스폰서, 제 스폰서님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사장님, 저는 이제 서용호 안미자 파운더스 다이몬드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온라인에서 저 밑에 단계거든요. 저 밑에 단계니까 그것도 총각이에요. 누구도 신경 안 써줄 거 아니에요. 저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거든요. 그랬기 때문에요. 저는 뭐냐면 제가 온라인 이야기, 스폰서 이야기라면 무조건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하고 스폰서한테 정말 제한테는요 영웅이었어요. 그 영웅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요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고 안 맞고는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야기를요 내가 실행해 보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저희 스폰서님 그룹에 제가 절반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천분의 일도 안 됐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스폰서가요 너무 잘해주면요 그럴 때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어떤 느낌으로 열심히 하냐면 내가 저 밑에 100단계 밑에 뎁스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모든 게 다 이해될 거예요. 100단계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온라인에서 뭔가를 이렇게 나를 상담을 해줘.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시죠.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저는 정말 그런 느낌으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어쨌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 사업도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요 조금씩 안정이 되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5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5년 동안은 먹고 사는 것들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나니까 다시 플래티넘이 된 거예요. 엄청 늦었죠? 5년 동안 또 플래티넘이 됐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느 날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4월 정도 됐어요. 플래티넘이었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었어요. 그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또 한 5년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면서요 총각이었으니까 그렇게 가면서요 어느 날은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홈미팅을 이렇게 하는데요 한 명 그러니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한 명 늘어나면 한 명 없어지고 또 그래서 두 명 또 후원해 놓으면 또 두 명 없어지고 그래서 홈미팅이 항상 열 몇 명 그 상태. 그리고 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그리고 또 어쨌든 제가 운영한 회사도 잘 됐고 또 아메이도 마찬가지지만 파운더스 플래티넘과 수익 괜찮잖아요. 수익도 괜찮고 뭐 한 4천에서 6천 나오니까 괜찮죠. 저 그러면서 또 안주를 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제가 안주하고 있다는 게 제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요 그때 결단했어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다이아몬드로 갔거든요. 1년 만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그때 딱 제가 문득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제 자신한테 화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직에서 돌아서 나올 때 제가 다시 안주 안 하기로 제가 마음먹었잖아요. 근데 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제가 다시 또 안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결단하기로 했어요. 정말 그때 다시 홈미팅을 제가 진행하면서요. 저 지금도 생생해요. 홈미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4월이었거든요. 내년에 다이아몬드 간다 했어요. 제가. 내년에 다이아몬드 간다. 제가 딱 선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홈미팅에 앉아있던 그 10명 정도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요. 정말 결단했어요. 간다고. 그러면서 준비할 수 있는 달이 있잖아요. 5, 6, 7, 8, 9. 그 다음부터 1년 딱.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빠르네. 3, 4. 아직 두 달 더 있네. 제가 정말 그때 딱 앉으면서는요. 내 모든 걸 걸고 간다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걸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간다는 생각들 제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요. 그의 담원도 간 거예요. 박수 치셔야 되는데. 제가 그전에는요. 제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음부터 결단해 보면서요. 아,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그때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결단을 하면서요. 아, 아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말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걸겠다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제가 그러면서요. 10명도 안 됐던 제 그룹이요. 10명, 15명이 안 됐던 그룹이요. 계속 증가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달에는요. 제가 딱 앉아서 생각했어요. 다이아몬드로 가는데 뭘 해야 될까? 이번 달은 뭘 해야 될까? 제가 한 달, 한 달, 한 달 목표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뭘 해야 될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죠. 내가 다이아몬드로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요. 첫 달에는요. 제가 STP를 하기로 했어요. 왜? 사람은 늘어야 되니까. 제가 STP 결단을 한 거죠. STP를 100명한테 하겠다. STP를 100명한테 제가 하면 다이아몬드를 저한테 준다는 거죠. 제가 그 마음으로요. STP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리지 않죠.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달, 한 달, 한 달을요. 보낸 거예요. 이번 달에 했어. 그 다음 달은요. 다시 100명 하나요? 다시 또 100명. 왜? 아직 여섯 네그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시 100명. 그 다음 달은요. 뎁스 STP.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달 한 달을요. 정말 피말리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룹이요. 계속 성장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다이아몬드는 결단이라는 걸요. 제가 배웠어요. 다이아몬드는요. 결단이란 걸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강의를 할 때요. SP는 한 달의 결단이라고 했어요. SP를 가는데 뭔 계획을 잡아요? 한 달 천만 사면 되지. 그렇게 가지 않아요? SP는 한 달의 결단이라고 했거든요. 한 달 정말 초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SP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2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말이요. 그 순간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한 1년이라고 했어요. 1년. 1년 결단하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말이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이해. 하지만 제가 그 말을요. 새겨뒀어요. 아, 맞을 수도 있어. 왜? 리더들이 헛소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이야기를 와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지. 하지만 내가 그걸 보는 시각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요. 저는 뭐냐면 제가 다이아몬드를 1년 만에 가면서요. 느낀 게요. 아 정말 맞더라고. 정말 다이아몬드는 1년 집중을 하면요. 가는 게 맞더라고. 정말 한 달 한 달을요. 정말 피말리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을.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결단들을 했겠죠. 그때는요. 전달도 잘 못했지만 어떤 달은요. 제가 전달 목표도 가봤어요. 왜? 개인 트레이닝에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전달도 못하지만 어쨌든 한 달은요. 전달로 천만 해보겠다. 이런 결단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달로 천만을 했을까요? 네, 했죠. 한 달 한 달을 저 개인적인 트레이닝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저는 뭐냐면 4월 달에 세미나에 15, 5월 달에 20명, 6월 달에 25, 매달 5명씩을 업을시킵니다. 매달.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세미나 티켓부터 끊고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뎁스에서 못 됐고면 제가 위스에서라도 데리고 그 자리에 앉히는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또 뭐냐면 또 하나의 결단을 했어요. 저는 뭐냐면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직장,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왜냐? 제가 다이아몬드로 가서 제 회사가 무너져버리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제 암에 하다가 망했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듣기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갖고 가는 그 본분도요.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하고 암에도 잘할 수 있다는 100대 100을 하기 위해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려고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다이아몬드 결단하면서 더 이상의 암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맨날 다이아몬드 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이번에는 승부를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 와서 다이아몬드를 가고요. 다음에 유지를 하고 바로 수석을 갔거든요. 그리고 올해 다시 수석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번 달 성장이요. 지난달에 작년에 수석을 갔잖아요. 그럼 성장했겠죠. 올해 성장이 다시 100%예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뭘 결단을 하냐면요. 그런 부분이에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걸요. 제가 정말 느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잠재력을 가졌다는 걸 제가 느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내가 플래티넘에 만족하고 내 스스로 내가 SP에 만족하고 내 스스로 3%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3%도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 만족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 틀을요. 깨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돼서요. 제가 그 틀을 깨는 걸 해봤어요. 그 틀을. 그렇게 하면서요. 제 삶이요.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결단했을 때요. 제가 그 다이아몬드 그 볼륨을 갖고 스폰서랑 온라인하고 상담도 못했어요. 믿어주겠습니까? 15명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다이아몬드 간다고 결단하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야기는 했죠. 스폰서님이 가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뭐냐면 갈 수 있는 볼륨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도요. 아니라고 했어요. 힘든다고. 그래 갔다가 내년에 그대로 그냥 없어진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뭐냐면 제가요. 제 그룹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죠. 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고요. 스폰서님이 몇 달이 지나자 아, 가겠구나라는 거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본사 코디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갈 줄 알았대요. 아, 그랬냐고 했어요. 갈 줄 알았다더라고. 정말 더 큰 노력들, 더 많은 노력들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이 암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껍질을 벗겨가는 연습들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고 다음에요. 다시 다이아몬드 유지했어요. 어쨌든 유지를 하면서 또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저는 어차피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어떤 다음 경지를 가면 또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제가 보니까 SP를 가니까 학교를 그만두라는 일이 생겼잖아요. 플래티넘을 되고 나니까 또 뭔 일이 생기고 뭐 하면 원래 그렇게 일이 원래 생기는 거더라고. 원래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성공을 바라보면요. 그 일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그런 일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 파트너들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하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이 아 자기 이것만 해결하면 된대요. 그러고 나서 암에 열심히 하겠대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조언을 해드려요. 그 일 해결하고 나면 두 가지 일이 더 나올 거라고. 그 일을 묻고 같이 가지를 않으면 다음에 두 가지 일이 또 나와요. 그 두 가지를 해결하고 나오죠. 다시 네 가지가 나올걸요. 또 다른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사다난해지는 거예요. 다사다난. 뭐 그리 일이 많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공자들은요. 그냥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편안해요. 스무스해요. 일이 없어서 스무스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나머지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암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하면서요, 제가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하면 저는 스피치도 좋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걸 제 스스로가 느끼게 되고요. 주변에서 그런 시선들이 있으니까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을 내 스스로가 지는 사람이 된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더 좋은 거는 제가 그때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랬던 그 많은 분들, 그 많은 분들하고요, 제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요,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도 못 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요, 그런 친구들을 얻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다시 제가 수석을 결단한 거죠. 수석을 결단할 땐 너무 쉬웠어요. 왜? 보라 가서 쉬웠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내그일 때 다이아몬드 결단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결단할 때 마음에서 딱 그랬거든요. 다이아몬드 결단할 때보다 쉬워 어려워. 쉽대. 그럼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다시 간 거죠. 한번 여러분 결단을 하고 나면요, 나머지가 다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SP가 가는 결단이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저는 그때 SP가 가는 결단을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으니까. 제 파트너가 천만에 가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맞춰서 제가 사재기에서 겨우 갔거든요. 제 결단이 아니라 제 파트너의 결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갔어요. 그렇지만 결국 다 없어지더라고요. 내 결단으로 가지 않은 건 없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SP의 결단이 힘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시면요, 해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는 거죠. SP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도 SP 결단을 해서 정말 힘들게 그 자리를 갔다면 여러분 다음 결단은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두 다리, 제 머리, 제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목표를 정하길 좋아해요. 그런 꿈 있으세요? 내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제가 작년에 고민을 했어요. 다이아몬드 유지 이렇게 했더니 제 발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뭐 유지야 뭐. 가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석하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가? 내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막 급해지더라고, 마음이. 마음이 막 급해지고, 어떻게든, 뭐지 가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두 다리와 내 가슴이 움직일 수 있는 꿈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SP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9%라면 12%일 수도 있어요. 12%에 모든 걸 갖다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에 모든 걸 거셔야 돼요. 제가 혹시 이 중에 SP 아니신 분 있으신가요? 다 SP상인가? 있으시죠? 제가 SP 아니신 분한테 제가 여러분 SP 다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크라운 앰버서드로 가요. 크라운 앰버서드로 가는데요. 다 갔어. 딱 마지막. 한 달 남았어요. 그게 이번 달이야. 근데 나머지 19네그는 다 갔고요. 마지막 한 네그가 남았어요. 그 한 네그가 이번에 천만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천만 하겠죠? 그 마음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천만은? 사서라도 하죠. 사서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 말 틀립니까? 사서 해야죠, 사업인데. 그래서 사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냐고. 찝찝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하나 부족해서 사서 갔다 얼마나 찝찝합니까?
다 만들어 놓고 나머지 당당해지기 위해서 인간은 뛰게 돼 있어요. 사서라도 간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요. 그럼 간다는 마음이 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라도 그거 당당하고 바로 쓰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업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그룹이 무너졌다고 내가 두 손 들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천만만 하면 여러분들 크라운 앰버서드예요. 그러면요 다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가냐고 늘 묻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갈 수 있어요. 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멀리 보는 거거든요. 내가 SP를 가야 될 때 SP를 가면요 힘들어요. 내가 크라운 앰버서드의 마지막 종착점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SP를 가면요 SP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에서 수석을 결단할 때 세레그, 제가 크라운 앰버서드를 하는데 세레그 부족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들어 간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SP일 수도 있고 그게 12%일 수도 있어요. 내가 9%인데요 9% 계속 안주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10년 이상을 해봤습니다. 안주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플래티넘을요 12년 정도 넘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요 아메인은 손해보는 건 없어요. 많은 걸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그 기간 동안. 하지만 제가 결단한 그 1년에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9%를 하고 있다면 다음 12%에 모든 걸 갖다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갖다 걸고 에이 다음 달에 가지 뭐 그룹 생기면 가지 뭐 이게 아니라 먼저 리더는 결정하고 따라오게 한다고 했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겠다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면요 6%를 또는 3%면 여러분 SP라면 등등 여러분들 가야 될 그 다음 목표에 무조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요. 만일 그게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내 두 발은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게 돼요. 신기한 거. 저도 그렇게 12, 3년을 그냥 허송 세월을 또는 그냥 그 아까운 시간들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죠. 지금도 20대거든요. 지금도 제가 20대인데요. 저는 아메를 하고 모든 시간을 멈췄어요. 지금도 20대지만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뭔가를 했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은 저한테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정말 또 여기 총각분도 있고 등등 다 열악한 환경들 각자가 다 있을 거라고 봐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든 건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요 제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경제력도 이 속에서 얻었고요. 제 자유도 이 속에서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차 가지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그런 차도 제가 원하는 차는 다 끌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곳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아메이 하기 전 처음에는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메이가 아니었다면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만족하면서 200 또는 250의 월급을 받으면서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이냐 그게 내 삶의 전부고 모든 것이냐 제가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사는 게 최고 잘 사는 거인 줄 알고 제가 아마 그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아메를 접하면서요 이제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요 전 세계인들과 만나고 제가 가고 싶은 곳 또 정말 멋진 분들 정말 멋진 리더들 이런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자유가 저한테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 자유가요 저에게 온 그 치약 하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치약 하나가 같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치약 하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치약 하나가 같은 거죠. 같은 도구로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도 이것으로 해냈다는 사람들이 되면요. 더 멋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덱스 에거의 이야기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덱스 에거의 끝없는 추구라는 책을 저는 매일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읽어요. 읽으면서 제 마인드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덱스 에거는 중학교 중퇴했거든요. 맥주 판촉원이었고 7명의 아이를 낳고 지금 50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아메이 사업도 훌륭하게 해내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의 꿈이 충분히 크다면 현실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신의 꿈이 충분히 크다면 현실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사업을 할 땐 정말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총각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고등학교만 서울에서 나왔었어도 아니 대학만 내가 진짜 서울로 다녔었어도 아니 군대만이라도 내가 진짜 서울 근교에 좀 내가 군을 나오기만 했어라도 또는 내가 진짜 교직만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제가 끊임없이 많이 했어요. 끊임없는 핑계를 많이 댔어요. 또는 또 제가 차만 있었으면 또 우리 집이요. 저희 집이 제가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집이 우리 학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저희 학생들이 다니는 그 중간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나와서요. 아메리를 가려면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다시 양복을 입고 저녁에 선생님이 그때는 007 가방도 들고 다녔거든요. 007 가방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때 그 앞에 학부모들이 앉아있어. 선생님 뭐하지? 막 이러면서. 거기 안 걸리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보고 없으면 뚝 나가고 그렇게 했던 게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이 미팅장 듣는 것보다 그 순간 나오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 시간을 밖에서 수다를 떠고 있는데 나는 방 안에서 계속 언제 가나. 정말 수많은 이유랑 수많은 핑계들이 제한테 많았다는 거예요. 뭐 가족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뭐 내가 경제력이 좀 있었으면 수많은 이유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덱스의 그 말을 딱 들으면서요. 자, 모든 이유와 핑계를 다 없애기로 했어요. 내 꿈을 키우자. 꿈이 크다면 현실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현실이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뭐가 없고 이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꿈을 키우자. 내가 진짜 하고 싶으냐? 내 모든 걸 그거 할 거냐? 이런 꿈들을 물어가고요. 그 꿈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전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전진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아메를 통해서 정말 재정적인 자유를 제가 선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하고 다 같이 멋지게 해서 다이아몬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